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다음팟분들, 아프리카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루토 스톰버 CPU 대전 이글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 이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8강전 라스트 나루토, 라스트 사스케, 예토저색 미나토, 라스트 히나다, 롱니, 나가토, 카카시 화이팅! 가이! 이렇게 8명이 오늘 CPU 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전 2선승제로 모든 경기가 진행되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석도록 하죠.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붙을지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섞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섞습니다. 운명의 룰렛입니다. 갑니다. 카카시가 나루토랑 왜 붙어? 이렇게 된다면 히나타가 어떻게 보면 이기고 올라가면 남편 손에 죽는, 이거 좀 약간 나루토스러운 그런 슬픔이 또 있을 수 있겠고, 반면에 또 제2의 또 호카게가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롱리는 진정한 흑수저 대 금수저의 금수저 이상의 다이아몬드 수저. 거의 오른쪽 나이는 흑수저네, 흑수저. 야, 이랬는데 롱리에가 미나토 이기고 4강 가고, 가이가 라스트 사스케 이기고 4강 가서 둘이 붙은다. 완벽한 흑수저죠. 둘 중에 한 명은 결승 가는, 흑수저가 결승에서 우승을 또 상상을 하지만 또 그 부분이 또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라스트 나루토 대 카카시 화이팅.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막 다른 거 막 골라주면 이제 나 욕먹는 거지? 자, 화이팅! 카카시 화이팅! 맵은 랜덤. 맵 나쁘지 않아. 갑시다. 자, 이 라운드 하나가 3전 2선승제로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가자. 그렇죠, 4절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카카시가 이걸 상당히 빠른 움직임으로 지금 호카게를 제압하고 있어요. 경제 호카게 자, 나루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루토도 만만치 않아. 그러나 여기서 반격기를 깔아주는 카카시. 좋아요. 여기서 아마 반격기 한번 나 안 나가나요? 자, 좋습니다. 때려주고 화두까지 연계해주면서 다 넣었어요. 좋습니다, 카카시. 아주 좋아요, 지금 카카시. 자, 그렇죠. 장비까지 파괴됐고요. 아, 그러나 나선 초단연한 인수를 맞았습니다. 자, 나루토 바꿔치기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몸을 사려야 돼요. 아, 그러나 이것도 카카시가 여기서 공중까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때려줬어요. 지금 거의 카카시, 와, 반격기까지 옆으로 지금 피해주면서 거의 카카시 질풍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간적으로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인수를 빨아먹기 위해서 카모이까지, 그리고 네, 줄넘기까지 써주고 있고요. 맵 지역 때문에 지금 나루토가 안 맞았어요. 저건 좀 아쉽네요. 자, 굉장히 지금 나루토 고전하고 그러나 끝까지 게임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잡기 거리 짧았습니다. 자, 나루토 지금 바꿔치기 없는데요. 자, 때려주고요. 아, 여기서 카운터 택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다 때려주고, 평타 다 때려주고, 거의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카카시가 앞서가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돼요. 이대로만 가면 1라운드는 따내올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나 반격기. 빨리 나루토를 여기서 끝장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깨졌어. 자, 카카시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카운터 어택에 빠져나오는 나루토. 여기서 5위. 와, 야, 그러나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인쇄! 아, 그렇죠. 좋아요.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일단은 카카시가 1라운드 따냈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카카시가 정말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지금 반격기 막 들어갈 때도 지금 굴러서 옆으로 피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 기가 막혀. 오늘 리그 접수한다 카카시가. 오늘 리그는 카카시가 접수하는 느낌이에요. 아주 지금 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단판전이기 때문에 나루토에서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어? 자, 자 수리검을 견제하고 있는 카카시. 어 인술 피해 주고요. 뭐 가려면 사실은 나선한이나 카모 이런 거 맞으면 안 되죠. 자 좋아요. 자 카카시 바꿔치기 많이 없어요. 카카시 바꿔치기 많이 없어요. 이거 나루토가 먼저 때리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반격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아 뒤로 빠져준 나루토. 자 지금 한타를 좀 노릴 생각인가 본데. 자 어 잡기 피해 주고요. 카카시가 먼저 바꿔치기 찼어요. 그러나 나루토도 지금 뒤늦게 지금 바꿔치기 따라가고 있고요. 자 들어가는 나루토 바꿔치기 카카시. 자 일단은 카카시 자체도 자신이 피가 없다라는 게 인공지능이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루토한테 방어적인 모습을 하면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잘 이어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각성할 수 있는 나루토이기 때문에 절대 각성하게 만듭니다. 방송을 심노잼으로, 유튜브 영상을 심노잼으로 만들어야 돼 카카시. 무조건 승리만이 저의 미소를.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1대1 돼버렸어요. 자 그러나 상황 자체가 카카시가 많이 피가 많기 때문에 4절! 아 바꿔치기 나루토 막강합니다. 아 여기서 나선 초다른 초나선하는 무슨 면상에다 쐈죠 지금. 약간 좀 버릇이 없어 애가. 그쵸? 버릇이 없으니까 혼나야 될게 선생님한테. 그쵸? 자 바꿔치기 많이 없어요 나루토. 이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거는 진짜 이건 아주로가 와도 안됩니다. 바꿔치기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나 마지막 바꿔치기 나루토. 와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그러나 아 그러나 이거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카드 한번 해주고 아 여기서 카드를 하고 있어도 뇌절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저거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카카시가 나루토를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왜 뭐 1피가 뭐가 이상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시 한번 해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조작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조작 따윈 안 했어. 근데 컴퓨터들이 약간 어설프게 하는 것도 재미고 그래 하다보면은 보다보면은 이걸 뭐하러 봐? 이런 생각 들면서도 나도 모르게 응원한다고. 컴퓨터가 정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번 봐봐 일단 끝까지 봐봐. 끝까지 보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에 카카시가 이겨서 여러분들 별론 거잖아 그치?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가토 가겠습니다. 야 이거 생각해보면 8개 공장대 신라천적이면 거의 상성 비슷한 거 아닌가? 8개의 천이 아닌 건가 저거는? 어떻게 되려나? 갑시다. 다시 들어가도 그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면 히나타가 지겠는데? 한번 보죠. 히나타 지금 착플을 너무 많이 썼어요. 아 반격기까지 당했어요. 신라천정 잘 피했고요. 자 일단은 체력을 잘 보존을 했습니다.
많은 남성 팬분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칠게 다루고 있는 나가토, 정말 거친 남자입니다. 자, 그렇죠. 먼저 선빵 치는 건 히나타였어요. 오, 상당한 저기. 오! 야, 나가토 바꿔치기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허리 찌르는 오이였어요. 평타 속에 오이를 숨겨오는 히나타. 어, 강한데요? 생각보다 정말 강한데요? 자, 다시 한번 오이! 아, 그러는 나가토. 이건 지금 나가토가 살짝 좀 진짜 긴장을 할 부분이네요. 히나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상천이 빨리지 않았고요. 자, 일단은 나가토도 근데 체력이 정말 많이 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충분히 맞춰줄 수 있어요. 체력을 지금 약간이지만 역전을 했죠. 히나타가 오이왕이다. 그렇습니다. 언제 그녀가 어떤 오이를 넣을지 몰라요. 지금도 지금 불이 두 칸 들어왔죠. 그럼 오이를 YY를 두 번 눌렀다는 거거든요. 풀스로 말하면 세모세모를 두 번 눌렀다는 거, 인수를 두 배로 오이로 간다는 거죠. 와, 해설 완벽한 타이밍에 말해주네. 나지만 멋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히나타가 한 줄 다 깎았어요. 내 남편을 감히 떨어뜨려, 약간 그런 느낌. 카카시를 죽이려는 느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자, 저건 막아야 돼요. 뭐야, 캐릭터 왜 이렇게 사기야 얘. 아니, 저게 오이였어? 저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오이가? 그렇죠! 아, 역시 히나타 오이왕이에요! 히나타 오이왕! 히나타 오이왕! 언제 그냥 어떻게 히나타가 오이를 어떻게 넣을지 모릅니다. 자, 봐야 되는 순간. 자, 장비 파괴! 그렇죠! 히나타! 아, 막았어요! 막아! 아, 역전했어요, 나가토! 굉장히 막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히나타가 오이왕이면 나가토는 오이가 사기왕이야. 물론 그렇게까지 또 뭐야. 그렇죠, 가득해 주고요. 아, 그러나 신나천정으로 드디어 이제 검은 속마음을 내보냈어요. 어차피 상대가 근접이기 때문에 신나천정만 쓰면 이긴다라는 거죠. 자, 히나타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상대가 멀리 떨어지면 신라천정 쓰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멀리 떨어지면 무조건 신라천정 쓰기 때문에 히나타가 지금 잘 따라가줘야 돼. 지금 굉장히, 그렇죠, 자, 공중 때려주고요. 상대 바꿔치기 없어요. 이거 먼저 때리면, 아, 저기서 잡혔으면 안되죠. 먼저 때렸어요 나가토가. 아, 첫번째 경기 강한 플레이로 나가토가 1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이 한방만 히나타가 넣어주면 저정도 데미지 금방 그냥 한방이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봐야됩니다. 사실 히나타가 나가토를 이길 수가 없죠. 이기면 너무 사기인거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히나타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히나타를 응원하고 있어요. 딱히 좋아하거나 그런건 없어요. 그냥 약한 캐릭터를 응원하는게 한국인이잖아. 자, 많이 따랐습니다. 히나타 많이 따랐어요. 8개 공장, 신라천정, 만상천이 빨았고요. 자, 바꿔치기 써주면서 히나타. 그러나 빠져놓은 나가토. 자, 옆스텝 따라가는 히나타. 자, 수리건까지 완벽하게 피해주는 나가토. 근접으로, 아, 지금 반격기 한번 준비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히나타 많이 맞았어요. 만상천이 빨리는 빠져나오는 플리 좋았고, 수리건 써주고요. 계속해서 수리건 써주고, 나가토 바꿔치기 없습니다. 아, 바꿔치기 없습니다. 나가토가 상대 들어올 거라. 이거 여기서 대시를 여기서 대시를 한다라는 거는, 자 봅시다. 아, 그렇죠, 하지만 아직은 몰라. 1대1 동점이에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1피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이래놓고 1피 다 지금 우승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자, 많이 따라왔어요, 히나타. 그래도 저 정도 체력이면은 4분의 1밖에 차이가 조금 더 차이 나네요, 이제. 예. 자, 봅시다. 아, 카운터 택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나가토가 지금 너무 서로 동시 오이거든요. 히나타 오이를 피했습니다. 히나타 그래도 오이를 피했어요. 반격기 넣었고요.
드디어 내 여자가 달라졌어요. 봐야 돼요. 자, 봐야 돼. 오이. 어, 만상 처리. 자. 그렇죠. 잘 빠졌어. 잘 빠졌고. 이거죠. 아, 뒤에 맞았어. 뒤로 피하는 바람에. 아, 야, 그렇죠. 때려주고. 그렇죠. 히나타 때려주고. 그렇죠. 히나타 때려주고. 자,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히나타 이러면서 바꿔치기 다쳤어요. 히나타 이러면서 바꿔치기 다쳤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각성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방금 오이. 여기서 히나타가 오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요. 이렇게 되면 몰라. 그리고 나가토도 각성할 수 있어요. 지금 히나타 무조건 자 각성. 이렇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그렇죠. 차라리 근접으로 붙어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미사일이나 이런 걸 엄청 쓰기 때문에 히나타가 힘든 건 알지만 지금 가장 힘내줘야 되는 타이밍이. 자, 바꿔치기 반은 맞았고요. 체력 많이 없습니다. 히나타 공중 때려주고요. 나가토 바꿔치기 없습니다. 아, 여기서 빨렸어요 히나타. 이렇게 되면 어렵죠. 아,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엄청난 오이 연계를 통해서 경기를 모르는 것까지 만들어줬고요. 나가토가 거기서 각성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 뭡니까, 저기 그 신라천정, 빨강색 신라천정 그거와 미사일 그 부분은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그것만 안 맞았다면 지금 히나타는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아, 여기서 오이가 또 이렇게 딱 들어가 주면서, 아, 오이랜다, 각성을 나가토가 들어가 주면서 경기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해서 나루토 스톰 CPU 대전 리그 카카시 대 나가토의 경기가 4강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1피가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재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실수를 5번이나 했어요 제가요. 저 원래 말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어. 아직 내가 캐릭터를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죠? 여러분 지금 대전 리그 창 보여? 자, 다음은 롱리 가겠습니다. 대전 리그 창 보여? 오케이. 롱리가 각성감도 굉장히 세요. 롱리 각성감 정말 세기 때문에. 어디있지? 아, 여기 있구나. 야, 롱리 대 예토 전생 미나토는 진짜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덜덜한 캐릭터들이거든요 사실. 갑니다. 자, 나루토 스톰 CPU 대전 리그 8강전 세 번째 매치, 롱리 대 미나토. 오, 처음부터 오이를. 와, 지금 미나토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롱리 너무 깔봤죠. 롱리 굉장히 빠른데요. 롱리 뭔가 그렇죠. 나서나 그렇죠. 어디서 흙수저다 아이가. 너 이런 거 쓸 수 있느냐? 못 쓴다는 거죠. 정말 얄미운 게 미나토가 많이 가지도 않아요. 딱 가만히 있다가 상대 간 보다가 이거 보세요. 막 나서나 이런 거 써요. 정말 열등감 들어요. 채소 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롱리를 응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나 미나토 너무 잘생긴 옆집 오빠기 때문에 같이 동시 응원하겠습니다. 미나토 좋습니다. 이거 5위까지 연기하려고 그랬어요. 저 동작 자체는 사실 리그에서도 많이 나왔던 동작이므로 CPU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CPU가 사실 리그에서 못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손으로 못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나서나 때려주고요. 자, 따라 들어갔는데 가드까지 깨졌어요. 바꿔치기 쓰는 롱리. 자, 미나토 다시 한번 바꿔치기. 뒤로 한번 빠집니다. 자, 차크라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자, 롱리 동작이 안 끝나가지고 미나토가 다 못 때렸죠. 저럴 때는 나서나 써주면 제일 좋은데. 다시 제 얘기 들었나 보네요. 저 동작 끝날 때 말한 거예요 저는.
자, 미나토가 가면서 지금 중간에 끊었어요. 사실 저 동작 아주 루가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거 CPU가 하고 있습니다. 자,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미나토 바꿔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시 캔슬까지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가. 자, 미나토 지금 차크라 많이 없습니다. 자, 공중에서 오, 연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롱리가 다시, 오, 미나토의 순간적이 바꿔치기를 지금 두 개나 빼주면서 롱리 스티커트까지 날려줍니다. 야, 여기서 반격기까지. 이거는 정말 리그에서 못합니다. 야, 저런 동작은 계산 못해요. 와, 엄청난 동작이었어요 방금. 야, 롱리 엄청 빨라요 지금. 이렇게 되면 미나토도 진짜 모르는 거지. 체력이 끝까지 비슷해요 지금. 이거 진짜 모르는 부분. 자, 공중 때려주고요 미나토. 아, 찍힌 모션까지 나왔습니다. 롱리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어. 반격기. 자, 끝까지 경기 가겠는데요. 자, 롱리 바꿔치기 없어요. 자, 미나토 지금 카운터택 쳤었는데 저 가드 깨졌으면 저거 미나토가 최소 나선하는 쳤을 텐데 거리가 좀 짧아서 안 들어갔어요. 자, 롱리가 때려주고요. 5위까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롱리는 지금 바꿔치기 많이 나센. 조교리에서 나선이라서 여기서 미나토 바꿔치기가 없어요. 와, 나선화를 피하고 나뭇잎 선풍기를 넣어주면서 롱리가 예상치 못하게 1라운드를 가져가네요. 자, 여기서 잘 빠져나야 되지.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한. 아, 역시. 오, 번지댓. 어, 저 자, 근데 역으로 지금 미나토가 번지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이죠. 이야, 롱리 잘 피했어요. 이걸 롱리가 나선화까지 연달 피해주고 여고이. 와, 오이야 인수를 피해주고 여고이를 날려주면서 롱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와,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롱리 지금. 이렇게 된다면 미나토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나선연한! 야, 이걸 또 피해준 롱리. 그러나 좀 맞았어요. 체력 좀 달았습니다. 자, 이번 캐릭터로는 많이 좀 힘들긴 해요 지금 사실. 자, 미나토 날려보낼 수도 있어요. 자, 봐야 돼요. 여기서 때려주고 여기서 때려주고 바꿔치기 카운터어택. 와, 카운터어택 롱미. 엄청난 경기. 지금 안 잡혀요. 지금 체력이 없는데 언제든지 죽어도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그러나 여기서 인술에게 굴복합니다. 이번 경기는 흑수저 대 진정한 채술 대 인술 경기. 정말 딱 그겁니다. 인술의 최강 나선한데. 아, 여기서 미나토가 오이 한번 넣어줬어요. 이거 좀 데미지가 상당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맞으면 모르죠. 근데 아까도 방금 경기도 각성했기 때문에. 어, 롱리. 야, 상대가 되시지 않은 타이밍에 오이를 넣었어요. 롱리 오이는 빠르거든요. 잘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자, 여기서 미나토 때려주고 공중에서. 자, 자, 미나토 여기서는 나선화 이런 것들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오이. 야, 아니 상대가, 아니 동작이 너무 빨라요 지금. 미나토 동작이 너무 빨라.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양쪽 다 지금. 자, 옆으로 구르고 있는 미나토. 롱리 계속해서 근접 못하게끔 견제해주고요. 자, 여기서 바꿔치기 카운터 때 이거. 아, 조금 더 나선연한 피해준 롱리. 자, 모릅니다. 나선한. 와, 롱리 저거는 유저들은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격하는 롱리 다시 한번 바꿔치기 미나토. 야, 여기서 다시 한번 롱기. 와, 이걸 롱리가. 와, 진짜 딴 거 없거든요. 채술 무빙 하나로 피했습니다. 나선한 인술로 막았습니까? 안 돼요. 나선한보다 강력한 인술이 있으니까 없어요. 피하고 넣고 아, 속력으로 넣고. 와, 이걸 롱리가 해내네요. 지금 정말
다음 경기에 가이가 청춘 풀파워를 불태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네, 가족이 다 지네요. 라스트 나루토 히나타 미나토 다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자친구까지 지면 딱인데 과연 이 와중에 여기서 사스케가 뚫고 나와줄지. 1피가 이상한게 아니라 우즈마키가 이상해? 한번 우치야도 이상한지 보겠습니다. 아 목 아프다. 자 우치야 사스케. 자 그리고 아니지, 야 가이를 먼저 골라야 되겠네. 이건 써져있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근데 이번 경기는 우치야 사스케가 이길 확률이 내가 볼 때는 7할 이상이라 봅니다. 왜냐면 일단 평타 기술 중에 만상천인 있잖아. 그리고 빨아들이는 그런 게 이미 평타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가이가 각성이 끝나면 지쳐요. 근데 교체 선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이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각성 가면 100% 집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시작했어요. 오! 요 가이 오이를 그냥 뭉개버렸어요. 역시 가이죠. 신라천정을 반격기로 오이를 뭉개버리고 신라천정 반격기로, 와 오이를 피했어요. 엄청난데요 가이 지금. 야 엄청난 무빙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야 그리고 역으로 때리고 가이 퍼펙이에요. 야 미쳤. 아니 이거 지금 뭐했다 피가 반이나. 자 일단 뒤늦게 지금 훅. 야 오이 못 넣었어. 자 오이 넣어야 돼요. 그러나 옆으로 살포시 바꿔치기도 하고 옆으로 살짝 피해주면서 턴해주면서, 야 잡기도 그냥 신라천전. 이거 하나 아쉽긴 한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가이가. 와 이건 노력파가 아닌데 가이질 풍전인데. 자 많이 때려야 돼요. 오이까지 연계해야 돼요. 아 못했어요. 자 엄청난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이. 아 잡기 하나 뻥난 건 좀 아쉽네요. 와 평타 센 거 보세요. 평타 들어가는 핵펀치 봐. 데미지 보세요. 자 이거는 사스케 각성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카운터 택 좋습니다. 근데 카운터 택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가이 입장 빰가 와 미친. 미쳤어요 지금. 1라운드 그냥 접수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 정도면 하나로 그냥 다 접수할 것 같은데요. 각성만 안 가면 돼요. 자 반격 좋습니다. 저 반격 자체가 근데 체력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스케가 지금 사실 저 반격 가이가 썼을 때 좋은 거지 사스케는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 반격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오이를 여기서 다시 한번 평타로 씹어주고 미쳤. 와 너무 빨라서 상대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이가 그래서 안 들어갔죠 지금은. 아 네 그렇죠. 저놈의 신라천정. 사실 신라천정은 정말 좋은 게 모든 근접 캐릭터한테 상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상천이 빨아주고 사스케가 어떻게 보면 만상천인도 쓰고 사륜한도 쓰고 그리고 신라천정도 쓰고 아마테라스도 쓰고 스사노우도 쓰고 정말 절대 최강자인데 하나도 지금 위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이한테 역전당하기 일보 직전이 됐어요. 심지어 피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 바꿔치기를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여고이? 와 미친. 이건 미쳤어요. 이거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리그에 출전해도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끝났어요 지금. 사스케 거의 끝났어요 지금. 자 가이 각성할 수도 있어요. 자 거의 미쳤어요 지금.